서두르겠습니다. 564페이지 임차권 양도와 전대. 자, 임차권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양도 전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을이 임차권 물권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 전대할 때는 갑에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뭐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 양도하고 임차권 전대 차이가 뭔가 그 개념만 설명할게요. 일단 자, 임차권을 갖다가 이렇게 병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의 명칭은 양도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고요, 임차권 양도인이 되고요, 이쪽은 뭐야, 임차권 뭐예요, 양수인이 되죠. 그러니까 동의 얻어서 양도했으니까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임차권은 완전히 뭐한다,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이제 임차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하고 누구 관계로 넘어가요? 갑하고 병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완전 뭐하고 탈퇴. 을은 뭐하죠? 완전 뭐요? 예, 탈퇴한다는 얘기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양도를 갖다가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하는, 이전적 승계. 이자의 권리가 소멸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양도고요. 자, 그러면 전대는 뭐냐면 을이 병한테 뭐 하냐면 다시 또 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굴렸다는 얘기예요. 전대. 그럼 을의 임차권은 전대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대로 뭐예요?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을의 명칭이 뭐가 되고요? 명칭 뭐가 되고 전대인이 되고 병이 뭐가 된다? 전차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병이 이때는 이제 설정적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뭐로 한다고요?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하면 되시면 돼요.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럼 지금 뭐냐면 양도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은 완전 탈퇴. 따라서 앞으로는 갑하고 병하고 놀 것이고 전대했을 때는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속하니까 갑은 여전히 누구랑 놀아야 되고요. 을이랑 이렇게 얘랑 관계가 있고 을은 또 누구랑 관계 있는 거예요? 병이랑 관계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갑하고 누구는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 없다. 그죠? 여기는 갑하고 병 관계 들어가잖아요. 탈퇴하니까.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하고 동의 없는 전대 나눠서 보겠죠. 그래서 629조 1항에서 임차권 양도 전대는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 주인의 동의 얻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게 되면 을은 임차권 빠져나가고 탈퇴. 전대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걸 그 전조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기셔가지고 동의를 얻지 않는 임차권 양도하고 뭐가 있다? 전대가 있겠죠? 하나씩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567페이지 가시면 동의 없는 전대. 뭐 없는 전대요? 동의 없이 전대되는 경우. 무단전대라고 그러죠? 동의 없는 전대. 자, 볼게요,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했다. 을이 누구의 동의 없이? 을이 누구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뭐 했다? 전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눠서 보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자, 동의 없는 전대했지만 을하고 병 사이에서 무슨 계약은? 이 전대차 계약은 뭐하다? 네, 동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단 유효는 병이 을한테 유효단 이런 얘기가 되겠지. 또 정신없이 또 어디 나가서 갑한테까지 가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겠죠. 이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점유가? 병의 점유가 굉장히 탐탁지 않은 점유가 됩니다. 내 동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의 시각에서는 이 병의 점유가 불법 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점유요? 동의 없었으니까. 그러면 갑은 동의 없는 전대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너 왜 동의 없이 전대했니? 해서 갑이 을한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 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만약에 계약을 뭐 하지 않으면 해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갑은 실질상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상은 뭐가 없는 거예요? 실질상은 손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임에 대신하는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하면 돼요. 동의 없는 전대, 무단 전대 자체는 유효하다. 두 번째, 갑이 을한테 해지하지 않으면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자가 무슨 점이라 할지라도 불법전 할지라도 차임에 대신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67페이지 기억의 첫 번째 거 당사자끼리 유효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첫 번째 거 불법점유 두 번째 것은 무단전자더라도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 두 가지 꼭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피 넘기셔가지고 이제 동이 있는 전대입니다. 뭐 있는 전대요? 동이 있는 전대. 여기 바뀌어요. 바로 보세요. 여기 동의를 맡아서 전대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하고 놀고 을은 병하고 놀지. 따라서 갑하고 병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관계가 없는 건 좋은데 혹시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즉 병은 누구한테 차임을 주는데 갑은 을한테 차임을 주는데 을은 갑한테 뭘 주지 않으면 차임을 주지 않으면 이때 갑이 곤란하지요. 갑하고 병은 관계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 혹시 뭐가 안 되면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되면 이제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너 차임 뭐 할 날짜에 지금 날짜에 그 차임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을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 갑 나에게 뭐라 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가 없는데 아무 관계 없지만 예외적으로 을의 뭐를 확보를 위해서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을이 갑한테 차임 안 주게 되면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네가 을한테 차임 지급 날짜에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569페이지 보시면 디귿 A 원칙은 관계가 없지만 B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차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병은 갑한테 뭐는 있지만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건 없다는 겁니다.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병은 갑한테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병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병은 갑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차 이는 임대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죠? 전차 이는 차임 지급 의무를 지는 경우에 전대차 계약 정해진 차임액을 한도로 해서 뭐한다? 지급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예외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넘기겠습니다. 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거꾸로 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 전차권하고 임차권을 비교하게 되면 그죠? 만약에 갑을 저 임차권 이게 만약에 소멸하면 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게 맞겠죠. 그죠? 당연한 거 이게 소멸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동의를 얻어서 동의해서 병에 지금 뭘 갖고 있는데 전차권을 갖고 있는데 갑을
둘이 합의해서 뭐해서 합의해가지고 이 임대차 관계를 뭐야 종료시킨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종료는 그들의 문제지 여기에다 영향을 미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병의 전체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특별 규정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에 C 전체권 동의 얻어서 취득한 이후 값을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이 전체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임대차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니에요. 이 보증금에서 가장 키워드는 571페이지 2번이에요. 계약 존성 중 보증금 충당. 뭐라고요? 충당. 보증금 걸고 들어갔는데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을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충당하시오. 차임에 충당하시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충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충당의 자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보증금이 넉넉히 있어도 우리 차임을 보증금에서 까시오. 충당하시오. 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충당자는 누구다? 갑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번의 기억, 계약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에 충당할 수 있고 아니면 충당하지 않고 그 집을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충당 자유는 임차인이 아니고 누구다? 임대인 것.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판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임대차 종료 들어갑니다. 종료. 자, 해지 통고하고 그 해지하고 좀 비교해 둘 것. 뭐하고 뭐 비교한다? 해지 통고. 자,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끝나는 게 해지 통고고 해지는 도달되면 즉시 끝나는 게 뭐다? 해지. 해지 통고는 도달되면 뭐다? 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기간이 경과해서 비로소 뭐하고 임대차가 소멸하고 해지는 도달 즉시 뭐한다? 바로 끝나는 게 해지예요. 그래서 해지 통고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기간이 뭐가 없을 때 약정 없을 때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임대인이 하면 6월이고 임차인이 하면 1월이고 동사는 누가 하든지 며칠이다? 5일. 자, 두 번째는 기간이 뭘 했는데 기간 약정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기간 약정했는데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입니다. 해지권을 뭐한 경우? 보류한 경우도 이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뭐 기간을 갖다가 만약에 5년 약정하고 자 1년 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조문 그다 쓰면 돼요. 기간 약정했는데 해지권 보류한 경우. 세 번째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뭐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하면 차임 지급이 뭐다? 차임이 불투명하죠. 불안해서 뭐 할 수 있다? 해지 뭐 할 수 있다? 통고. 세 가지입니다. 뭐 기간 약정 없을 때 약정하더라도 해지권 보류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불안했을 때 이때는 일정 기간 끝나는 거고요. 즉시 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몇 기 이상 연체 2기분에 뭐 하게 되면 달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임차권 뭐 한 경우 임차권을 무단으로 뭐 한 경우 양도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지 통고하고 뭐하고 해지 몇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또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뭐가 있었을까? 아까 뭐 있었을까? 이런 거 있었잖아 아까 이거. 기간 약정 없을 때 요거 해지 통고 했을 때는 아까 해지하고
아까 여기 이름만 하셨죠? 해지 통고는 잘못이 없으니까 아까 지상물 뭐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죠? 여기는 잘못이 있는 거니까 이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글자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임대차까지 일단 설명을 끝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자꾸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좀 잊지 마세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가볼게요. 특별법은 바로 강의 노트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강의 노트 페이지 615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무슨 법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상 임대차 문제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이요? 주택임대차. 그럼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키워드는 거기 세 번째 거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뭘 갖춰야 된다고요?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은 뭐하고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대항력은 거기 주택을 뭐 받아서? 인도 받아서 플러스 뭐 하는 거예요? 네, 주민등록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 다음날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뭘 주는 거?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 갖춰가지고 이제 매매가 됐을 때하고요 경매가 됐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갖추고 있다가 갔다가 만약에 이제 뭐 하게 되면 매매를 했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왜? 다음날 오전 0시가 만약에 7월 이게 만약에 7월 2일 날 만약에 7월 1일 오전 0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갖춘 상태에서 만약에 이 주택이 뭐로 넘어가면 매매가 됐다 해봅시다. 매매가 그러면 매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되면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파는 사람이 갑이고 사는 사람이 병이라고 할게요. 이건 을이고 그럼 사는 사람 병은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등기 가져야 안 가져요? 갔겠죠? 그럼 소유권 등기가 이거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만약에 7월 15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날짜 가지고 당연히 빠르니까 얘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주에 맺었던 계약 기간 끝까지 살고 나중에 보증금을 달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이게 경매가 됐을 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되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경락이. 네? 정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뭘 주게 되면?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수익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7월 15일 대금 완납했다 하더라도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가 되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시점 비교하는 게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뭘 갖췄을 때 보세요. 뭘 갖췄다? 대항력 갖췄단 말이에요. 해볼게요. 대항 똑같이 7월 며칠이다? 7월 1일 몇 시? 오전 0시예요. 근데 이 주택 관련돼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겠네. 갑 주택에 대해서 A가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 갖췄고 이 뒤에 을 채권이 있어서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고 뒤에 B 주택 임차인 해 가지고 대항력이 있다 했을 때 이건 7월 1일 오전 0시고 이건 7월 15일이고 이건 7월 20일 오전 0시를 한다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뭐가 되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여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이게 딱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선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선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누구?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건 뭐 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데 이건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선손이 주택 임차인. 이건 뭐라 한다? 후손이 주택 임차인. 이건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건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616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616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두 번째 거 있을 거예요. 경매한 임차권 소멸 있죠? 경매한 임차권 소멸 있죠? 그게 키워드예요. 경매. 그래서 첫 번째 점, 첫 번째 뭐라고 됐냐면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헤어진 경우 임차주택에서 소멸한다고 돼 있죠. 그 첫 번째 점이 후손이 주택 임차인이에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바로 뭐다? 선순위. 제가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 무슨 임차인이고? 슈퍼 임차인이고, 이건 뭐 임차인이 아니다. 슈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날 때 뭘 갖고 나가야 돼요? 보증금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수할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뭘 찍으면, 계약서에다가 무슨 일자를 갖추게 되면, 무슨 일자요? 확정 일자를 가지면 무슨 대금 들어가는? 경락 대금 들어가는 뭘 인정해 주겠다? 우선 변제권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갖고 들어가서 입장해서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후순위 임차인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확정 일자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특히 후순위 임차인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615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 가면요? 615페이지. 615페이지 가시면 거기 확정 일자가 대항력 밑에 바로 보증금 회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항력권과 뭘 갖추면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선순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순위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말소 기준, 무슨 기준이요? 말소 기준보다 순수하게 뭐만 갖춘 사람? 두 번째, 대항력도 갖추고 모두 갖춘 사람? 갖춘 사람. 세 번째는 대항력은 빠른데 뭐가 늦은 사람? 다 슈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락인이 경락인한테 대항한다는 얘기죠? 나눠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대항만 해야 되지 여기 입장 못해요. 이 사람은 두 개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돼요. 대항력을 선택하든 아니면 확정일자 던져서 배당받고 나가든. 세 번째 사람은 다 못 받으면 그거 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야? 슈퍼임차인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순수한 슈퍼다. 두 번째는 뭐야? 이건 울트라. 울트라. 초강력 울트라 슈퍼고. 세 번째는 뭐다? 변질된 슈퍼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슈퍼는 문제가 없어.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어차피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까 못 받으면 끝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매 그 두 번째 점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임차권은 뭐예요? 보증금 못 받으면 끝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슈퍼. 한편 뭐가 아닌 것들은? 지금 슈퍼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만 갖고 있는 사람? 대항력만 갖고 있는 사람 어차피 대항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슈퍼 한 종을 세 가지 해볼까요? 여기다가 어디? 이거 기준. 뒤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항력 있는 사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경락인데 대항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죠? 대항 못하고 쫓겨나고. 두 번째, 대항력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어차피 대항은 못하는 거니까 확정 던져가지고 배당받고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어차피. 세 번째는 이상한 사람 있다고 그랬지. 먼저 뭐 갖추고?
이게 대항력 갖추면 이 날짜 인정 안 해줘. 이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떼굴 떼굴 딱.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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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맞춰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6월 20일이고 이게 6월 25일이고 7월 5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떼굴떼굴로 딱 며칠 날 맞춰줘요? 7월 5일. 그러니까 이사 어차피 뭐야? 이 날짜니까 못 받으면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기억해야 돼요? 대항력 갖췄는데 경매시 슈퍼이다 아니다 나눠서 슈퍼는 대항력 있으면 대항하는 건 기본이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받아서 받아나갈 수도 있고 못 받으면 끝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슈퍼 아닌 것들은 어차피 쫓겨나야 돼. 그럼 대항력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을 길 한번 있겠지. 못 받으면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어차피 떼굴떼굴 딱이니까 못 받으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금액에 진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액 임차인. 그래서 615페이지에 보시면 소액 보증금 있어요. 네. 제목이 무슨 면제예요? 최우선 면제권. 진짜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서울시가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 1억 이하 살고 있으면 얼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럼 소액 보증금은요? 별거 없어. 여기다 갖다 어디다 한번 주면 될까? 소액도 슈퍼 세 가지, 슈퍼는 세 가지요. 그럼 소액은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항력 갖다 붙이면 돼. 이 사람 아까 대항만 했었지 못 들어갔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무슨 소액이면 어떻게 될까? 소액이면. 대항력에서 일단 소액. 얼마 받고? 거기? 3,400. 3,400을 최우선 면제 받고 못 받은 금액 가서 뭐 하면 되고? 대항하면 되고. 이 사람은 입장권 놀이하면 돼. 그죠? 뭐? 수액 받아서 3,400 받고, 그죠? 못 받은 금액 확정 일제 받아서 다 받으면 나가면 되고, 못 받으면 대항하면 되고. 이 사람은 대항력에다 얼마 붙여서 수액 받아서 3,400 받고, 못 받은 잔액은 어디다 붙이고, 다 받으면 나가고, 못 받으면 대항하면 되지. 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이쪽에 와봅시다. 어디 슈퍼 아닌 것들은? 슈퍼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대항할 수 없어서 한 푼도 못 받고 날아갔는데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소액에서 얼마? 3,400도 받고 나간다는 거. 이게 어디야 그래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까 입장 한 번밖에 못했는데 소액이면 여기다 소액 3,400을 걸어놓고 받고 못 받은 잔액은 어디다 걸어놓고 받아놓고 다 받으면 좋은데 못 받으면 그럼 이 사람 입장권이 몇 장? 이 사람 입장 몇 장? 한 장이지 뭐. 이 사람 아까 떼굴떼굴 딱이니까 대항력에다 소액 갖고 뭐 3,400 받고 다시 또 뭐 가지고 확정일자가 또 들어가서 받고 못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아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헤매는 거지. 그럼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기본은? 대항력 갖췄을 때, 뭐 갖췄을 때? 대항력 갖췄을 때, 주택이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임차인하고? 슈퍼하고 뭐가 없다. 슈퍼 아닌 임차인. 슈퍼는 어차피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쫓겨나지 않고 계속 뭐 할 수 있고, 이쪽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특히 어떤 사람이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꼭 무슨 일자를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이해 되셨어요? 슈퍼 종류 세 가지 아닌 세 가지. 수액은 금액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아까 똑같아요. 어디다 붙이면 돼? 그 대항력에다만 갖다 수액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이다 아니다 결정하면 소액은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가질 필요 없는 거죠. 소액일 때만 대항력만 있으면 돼.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 자 임차인이 뭘 안 줘요? 보증금을 안 줘.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외가 없을 때 건물 명도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요거는 쓰세요. 여유가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여유가 없으면, 그죠? 건물을 뭐 하지 않고, 비워주지 않고. 자, 여러분이 원래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하려면. 경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뭐가 도래한다고요? 변제기가 일단 도래하고, 그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경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네. 근데 전세권에서는 변제기 도래해서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서 이행시에 빠뜨려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이 여기서 주택에서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면 갑은 뭘 반환해야 되고요?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요. 을은? 응? 목적물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서로 변제기거든요. 그러면 정상 코스를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변제기, 변제기니까 을이 집행권 받아서, 그죠? 뭐 받아서? 판결 받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려면 내 걸 던져야 돼요. 이게 원래가 서로서로 변제기일 때는 서로서로 항변권이 있으므로 뭐가 아니다, 이행시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뭐에 던져서, 내 것을 제공해서, 예? 이쪽에 앉으면 뭐에 빠지죠? 이행지체에 빠지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는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의 특징이 뭐냐면 보호를 받으려면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을 인도받아서 대항력, 아까 했잖아요. 뭐, 주택 인도와 주민들. 특히 점유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공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유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점유 날아가놓고, 주민법 보호도 못 받고, 경매해봐야 아무것도, 확정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적겠습니까? 집행 권한 받아서 특히 두 번째 거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죠. 이게 바로 뭐죠? 목적물 반환이에요.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이런 얘기예요. 반대 의무 이행,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건 뭐가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여유가 있다고 써놓으세요. 여유. 그럼 또 보세요. 여유가 있다 해서 보증금 반환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냥 이사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점유 상실하지요. 그러면 주임법상 대항력 확정일자를 몽땅 날라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도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네? 임차권 등기를 모여놓고 기재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면 보호를 받겠죠. 그러면 이 주임법의 특징이 뭐예요? 주임법 특징이. 현재 뭐하고 있었나요? 거예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때, 또 뭐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럼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 받아가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돈 안 주면 할 수 없이 뭐예요? 경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받아서? 예? 법 판결 받아서 뭐 받아서? 집행권은 받아서? 점유를 떡 주게 되면 날아가니까 받아서 건물을 뭐 하지 않고 반대 의무를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지금 뭐에 빠뜨리지 않고 이행시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확정일자 들어가서 우선 면제 받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사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이것도? 무슨 등기 명령? 임차권 무슨 명령?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죠? 신청해서 뭐 당하지 않고, 네? 신청해서 뭐 당하지 않고, 기각당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기재. 이거 경료라고 그래. 뭐 한다? 경료. 그럼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다? 대항력 갖고 있다? 내가 뭐 갖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기재해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그럼 점유가 상실됐죠? 그럼 뭐 하더라도? 이사 가더라도 이미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놨잖아. 내가 뭘 갖고 있었고? 대항력 갖고 있어. 확정이 있다는 사실 기재를 해놨으니까 이사 가더라도 이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목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팔레트도가 있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주인한테 빨리 보증금 주시오. 빨리 뭐 주시오? 근데 갑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삐져가지고 네가 내가 뭐 줄 테니까 보증금하고 네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라고 갑이 얘기하겠지. 미안하지만 동생 관계가 아니죠. 왜 아닙니까? 이미 목적물을 뭐 해주는 순간부터, 비워주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거야. 네가 제때 보증금 줬더라면 내가 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이유가 없죠. 내가 네가 미워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기재하지 않고 이사 가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란 얘기죠.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 전부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 전부 다 이게 뭐 때문에? 주임법은 현재 뭐하고 있어야지?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별거 아니네, 별거.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워 보이지? 여러분 다 쪼개서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 사실은 다 하나인데. 하나거든요. 코끼리를 보는데 코 잡고서 이 코가 길다 그러고 어떤 사람 꼬리 잡고서 이게 뭐 왜 이게 뭉뚝하다. 전부 다 해보잖아요. 같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점유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점유가 있어야지 보호를 받으니까 점유를 비워주고 경매한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고 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점유가 놓고 나가면 또 죽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점유가 뭐야? 보호를 받으려니까 뭐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상태에서 뭐하는 상태에서? 상태에서도 이건 경매 집어넣을 수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이건 내가 이미 기재를 해놨으니까 이사 가더라도 그대로 보호받는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임대차 기간 최단기 2년이죠. 그죠? 계약기간 1년 정했습니다. 주인은 주장할 수 없죠. 임차는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 제가 이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때 주택 임대인 X마스크. 특별법에서는 임대인들은 X마스크로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인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택 임대인은 뭐다? X마스크. 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증액 제한이 20분의 1 제한이 있네요.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대항력 갖췄다. 경매 시 슈퍼이다 아니다. 수익 임차인도 슈퍼이다 아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증 못 받을 때 주택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고 비워주면 내가 죽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대 놓고 이사 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